자, 그러면 바로 박광남 연구원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이렇게 증권업에 계신 분들 정말 멀끔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우리 박광남 연구원께서는 뭐 지금 뭐 컨텐츠가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제가 합니다만 참 그 외모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어떤 고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광남 연구원님 네. 중국부터 가봐야죠? 예. 금일 중국 증시는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 언급을 하면서 네. 투자 심리가 소폭 좀 악화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7, 심천성분지수 플러스 0.27%, 항생지수는 네. 마이너스 한 0.2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주요 테크지수인 상해 과창판은 마이너스 0.26%, 심천창업판은 플러스 0.78, 항생테크지수만 좀 특별하게 네. 플러스 한 3.06% 좀 강하게 항생테크는 올랐습니다. 뭐 이게 IT 기업들 주로 모아놓은 아, 예, 맞습니다. 뭐 메이투안 디엔지핑이라든지 네. 아니면 네. 알리바바, 뭐 京东닷컴 등등의 기업들이 이제 주로 모여 있는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미국이 중국 증시를 설명을 할 때 뭐 최근에 뭐 위안화 강세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언제든지 중국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수로 깔고 가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냐면 무역과 관련된 이슈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네. 그냥 뭐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네.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의 그 미역 무역부인 USTR에서 사실 이제 만료가 됐어야 되는 관세를 연장을 해줬어요. 4개월 연장을 해줬거든요. 연장? 예. 네. 이제 관세 부과일을 4개월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관세가 네. 면제가 된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날짜를 보시면 이제 그런 언론 기사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1년 연장했는데 지금은 네. 4개월 연장이니까 이게 뭐 호재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4개월 뒤면 대선 끝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때 동안은 무역 관련해서는 일단 리스크가 좀 덜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좀 좋은 면만 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외적인 부분은 뭐냐면 폼페이오 장관이 또 중국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네. 공자학원이라는 것을 연말까지 폐쇄하겠다는 공자학원. 발언을 예. 공자학원이 주로 뭐 하는 데입니까?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이제 네. 중국의 문화와 언어 같은 것을 미국의 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국내에도 무슨 어학당 같은 것 좀 있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뭐 그런 개념인 것 문학원, 같아요. 문학원 뭐 어학당 예,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폐쇄하겠다고 발언했고 또 미국의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활동을 또 추가로 제한하겠다는 식의 언급. 네. 뭐 나바로 무역정책 국장도 틱톡과 위챗 외에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또 규제하겠다. 뭐 지금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연장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중국 당국도 이제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계속 얘기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맞물린 결과로 중국도 미국하고 비슷하게 좀 쏠림 현상이 좀 강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아주 센 애들만 더 가는.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항생 테크 지수가 뭐 플러스 3% 가까이 급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뭐 京东닷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40% 정도 한 달 만에 급등을 했고요. 지난 한 달 사이에? 예, 한 달 사이에. 해천미업 같은 내수 주도한 플러스 한 35%. 메이투안 디엠핑도 한 플러스 40%. 해천미업이라는 데가 그때 말씀해 주신 간장 만들던. 예. 네, 맞습니다. 메이투안 디엠핑은 뭐 하는 회사죠, 이거? 그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 같은. 아, 예. 배달. 그리고 알리바바도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플러스 네. 20%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동일하게 미국처럼 몇 가지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되는 게 특징이다라고 네,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미중 갈등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중국은 지난 1일부터 학생들의 등교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냥 다 오프라인 다 가요 그냥? 예. 그리고 17일 연속 본토의 확진자가 0명이 나왔거든요. 이제 내부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 지표에 대해서 나는 못 믿겠어라고 말씀하시면 네. 뭐 저도 사실은 제, 네, 제가 거기서 이제 직접 네. 눈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못 믿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은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 사태가 종식됐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다는 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반대로는 그러면 경제 지표가 꾸준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금일 또 8월 중장비 판매량도 발표가 됐는데요. 아, 포크레인 같은 거? 예. 네. 작년 대비해서 한 75%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작년보다 더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정부에서 경기 좀 살리겠다, 이래갖고 이제 먼저 건설로 한번 좀 살려보겠다는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이나 뭐 지지난달에 비해서도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75%를 네.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19년도에도 네. 이 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국내에서도 예전에는 이런 관련주 소위 얘기하는 뭐 두산 인프라코어나 네, 이런 네, 것 때문에 네, 보시던 네.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2019년도에도 중장비 판매량은 꾸준하게 호조로 보였습니다. 근데 2020년 들어와서는 더 세진 거예요. 신기하네. 네, 저희가 사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전에 그 저희 이인구 소장님께서 나와서 원격 네. 방송하셨을 때 네.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 식으로 실제로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뭐 하겠다는 뭐 건설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 빈집이 6천만 채라던데. 일단은 이제 필요한 요소 위주로 좀 하는 것 같고요. 아. 그래서 금일 뭐 삼일중공업이나 뭐 항림유황 말씀 네. 전에 말씀하신 항림유황도 4에서 5% 정도 올랐는데 네. 저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지속적으로 정책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거는 예를 들면은 증거 같은 걸로 확인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직접 뭐 우리나라가 뭘 수출하고 뭐 이런 건 별로 없지만 중국이 그만큼 경기를 띄우니까 거기에 적당하게 대응할 만한 우리나라 기업들 찾는데 도움이 좀 된다? 아, 그런 개념보다는 네. 그러니까 중국 지표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이제 막 적극적으로 못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는 있다는 거죠.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가 반등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보조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네네네. 정도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지표들 뭐 이건 좀 못 믿을 수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굳이 거짓말할 만한 그런 지표는 네,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금일 거래 대금도 한 0.9조 위안 정도가 유지가 됐는데 네.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거는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금요일자에 사실은 위안화 강세 얘기하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여부를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금주 들어서 순 유출 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커지는데 금주에 이제 오늘은 마이너스 한 66억 정도 순 유출이 됐거든요. 네. 이제 뭐 원화로 치면 1조 위안이 1조 원이 좀 넘는 금액 정도 되는데 이게 주간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월화 수지 않습니까? 네. 3거래일 동안 150억 위안 정도가 유출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하나로 한 2조 6천억 정도 2조 6천억.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도 네. 금주에 약 2조 원 가량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외국인들 그렇게 빠졌어요, 벌써? 월요일이었나 1.6조 한 번에 매도했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 어제 그젠가 그때? 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은 이제 3거래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외국인들이 신흥국 증시에서 뭐 구조적으로 이탈하는 게 아니냐라는 약간의 의심은 살짝 드는 상황인데 뭐 금액 자체는 좀 더 연속성이 있을지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니까 뭐 그렇게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너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네, 그거는 아닌데 네. 이제 국내하고 약간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중국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들이 연쇄적으로 좀 빠져나왔다는 점이 좀 특징이 있어 보여서 일단은 체크하십사 말씀을 좀 드리는 근데 겁니다. 근데 시장 규모를 비교하면 중국에서 2조 6천억 빠졌는데 우리나라에서 2조 빠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만 네. 이제 중국 시장은 국내와 달리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는 특수성도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정도 규모면 외국인 자금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규모로 빠져나갔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 시황 살펴봤고요. 다음에 유럽으로 갑니까? 네, 오늘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플러스 2.11,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한 플러스 2%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이제 뭐 전일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죠. ISM 지수가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S&P하고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 랠리 지속했고요. 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ECB가 지난 7월 회의록을 발표했을 때 네. 올 가을에 지연된 실업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좀 공포스러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7월에 회의를 할 때 예. 올 가을 한 거 9월 10월쯤에 실업 대란이 일어날 어떻게든 수 있다. 막었던 실업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 그런 가능성을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네. 7월 회의로니까 8월에 발표를 했었는데 네. 사실 7월 유로존 실업률이 7.9%로 발표가 되면서 전월 대비한 전월에 7.7%였거든요. 네. 또 0.2%가 또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한 상황이고 여기다가 이제 더 이제 걱정스러운 요인이 뭐였냐면 네. 8월의 물가 상승률인 8월 CPI가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네. 디플레이션 우려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거의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경제 지표들이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0.4%로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유로존은 무슨 느낌이었냐면 네. 이거 인플레 걱정, 경기 호조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디플레 걱정하게 생겼네? 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시장은 악재를 호재로 해석을 잘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고 있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강력하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또 이슈들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올라와요? 예. 뭐든 하겠지? 예, 맞습니다. 예. 심지어 전주에 그래서 EC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코로나19 경기 쇼크에 이어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대한 대응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물가를 올려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AIT를 얘기한 연준처럼 물가를 끌어올려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일종의 힌트 아닌 힌트 같은 발언을 좀 했고요. AIT는 뭐예요? AIT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 평균 물가제 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평균 물가 목표 뭐 이런 거. 같은 방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쪽에서도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점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앙은행이. 뭐 일단은 저도 정확히 이분들이 어떤 정책을 써서 물가 상승률을 올리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ECB 입장에서 가장 쉬울 수 있는 거는 네. 양적 완화의 규모를 늘리거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이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돈 더 풀거나 아니면 예. 그동안 풀었던 돈 계속 유지하거나.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거기다가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대가 언급도 했어요. 사실은 최근에 달러화의 약세 요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거는 유로화의 강세였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유로존은 지금 코로나가 2차 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경제 재개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럽이라는 국가 특성상 제조 기반보다는 서비스 기반의 성장을 하고 있던 국가들인데 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재차 확산되는 구조에서 경제 회복을 만들어 내려면 제조업이 먼저 올라가 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서비스가 타격이 더 크죠, 훨씬. 타격이 크죠. 예. 회복도 느리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제조업이 괜찮아야 되는데 그럼 제조업이 괜찮으려면 환율이 약세로 가줘야 되는 영향이 분명히 좀 필요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유로화 강세의 분위기가 나타났었고 여기에 대한 속도 조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네. 닥스 지수가 한 2% 이상 좀 올라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유로존에서 지금 유로화의 강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달러 인덱스의 추이도 지금부터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ECB 부양책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ECB에서 이야기한 양적 완화의 규모는 총 한 1.35조 유로 정도 되고요. 네. 기간은 2021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대략 한 5천억 유로 정도 추가 자산 매입을 확대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게 추가적으로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기대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9월 10일에 예. 예. 유럽에서 예를 들어 돈을 많이 푼다고 치면 예. 독일이 제일 많이 그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독일한테 마이너스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자기네 돈 끌어다가 유럽 전체를 뿌리는 거니까 조금 독일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독일의 네. 헌재에서도 이런 양적 완화에 관련돼서도 막 태클 걸고 막 그랬던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유로화 유로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실익을 보고 있는 국가는 사실은 독일이 맞거든요.
독일에 또 물건 갖다 다 팔고 하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노이즈는 있다고 봐도 노이즈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독일한테도 사실은 좀 유리한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9월 10일에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물론 그리고 유로존 증시가 미국 증시가 너무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네. 네. 저렴한 매력도 있다 정도의 말씀까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럽에 있는 주식은 사기가 좀 애매하죠? 뭐 사실 수는 있는데 에헤. 이제 정보가 많지가 않으셔서 뭐 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뭐 폭스바겐 혹은 뭐 유럽에 있는 기업들 중은 제약회사 뭐 이런 거 큰 거 제약회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많지는 않은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지금의 기존의 주도주 형태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대형 테크 기술주들이 네네네. 부재한 환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네. 영국 같은 경우 영국 지수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영국은요? 예. 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 나스닥, S&P 그리고 국내, 대만, 중국 등등은 다 코로나 이전 다 회복하고 넘어갔잖아요.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유로존에 있는 증시들은 전고점 돌파한 데가 없습니다. 닥스도 돌파를 못했고요. 아 그래요? 예, 유로스톡스 50도 절반 수준밖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유럽은 안 가야 되겠구나. 예, 그런 상황들이 좀 녹아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긴 네,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유럽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는 형국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 미국 잠깐 볼까요? 예. 일단은 유로존 지수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고 네. 일단 나스닥 100 같은 경우 지금 1% 이상 선물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하고 S&P도 0.5에서 한 0.6% 정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뭐 잭슨홀 미팅 이후에 AIT란 거 엄청 얘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은 뭐냐면 시장에서 인플레이에 대한 기대가 저는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플레이 기대가 빨랐을 때 장기 금리가 다시 반등을 주면서 약간의 노이즈로 작용할 뻔했죠. 근데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했거든요. 10년물 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0.9% 올라가는데 0.677%까지 내려왔습니다. 0.7% 넘어서 돌파했다가 네네네. 다시 내려온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92 수준 유지하는 거거든요. 92면 굉장히 낮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수익률이 됐든 장기채가 됐든 미국 네. 달러 지수가 됐든 대부분 다 박스권에서 상단도 돌파를 못하고요. 네. 하단도 돌파를 못하는 기존의 형태가 유지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기존의 형태가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도 기존의 주도주가 강세를 보이는 형국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금리라는 부분인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08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소폭 더 빠졌죠. 근데 지금 연준이 말한 가장 좋은 형태로서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연준의 뜻대로 가고 있군요. 네. 명목금리는 크게 튀어오르지 못하고 그 대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장기적인 거니까 꾸준하게 올라오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설왕설래는 많지만 네. 현재의 상태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연준이 원하는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 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대치를 계속 좀 떨어뜨리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그림 1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 1? 네. 그림 한 장 갖고 온 것 같은데 네. 뭘 1이라고 그래요? 그림 2개. 아, 2개예요?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한 장 갖고 왔는데 그냥 그림 띄워주세요. 안 되지. 그림 네. 1이야. 그... 네. 이게 PC라는 추세예요. PC? PCE. PCE. 이제 소비자 지출입니다. 예, 미국의 소비자 지출 지표인데요. 네. 이제 저희가 소매 판매 지표로도 미국의 소비를 볼 수가 있지만 네. 제가 이 PCE를 갖고 온 이유는 PCE는 네. 상품 소비만 보는 게 아니라 서비스 소비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 소비라면 뭐 음식점에서 밥 사 먹는 거예요? 뭐 주택 지표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러니까 의료 지출.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운송이나 뭐 숙박업 같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뭐 학원, 운동 같은 거, 뭐 PT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필라테스 이런 것도 들어가 예, 있고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받아보셨어요? 아 전 필라테스는 안 받아봤고. 아 그럼 헬스 PT는 받아보시고? 아 PT도 안 받아봤습니다. 아 좀 하세요. 관리 좀 하셔야지. 다른 운동을 좋아해서. 다른 운동? 구기 운동?
저는 네. 구기도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잡다로 나누자면 그 크로스핏. 좀 크로스핏. 예. 아 크로스핏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아 재밌습니다. 아 재미도 있습니까? 예. 몸에도 도움이 좀 많이 되고. 몸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정보네요. 같이 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네. 이제 상품 지출 같은 경우에는 보시겠지만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네. 선인데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을 돌파하고 오히려 우상향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언택트 얘기하고 온라인 얘기하고 많이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품은 내가 오프라인 가서 사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대체가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품 지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 서비스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부분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맞는데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그럼 미국의 소비자 지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네.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이고요.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7입니다. 서비스 지출 쪽이 비중이 훨씬 커요. 전체 지출에서? 전체 지출에서. 내가 뭐 물건 사고 하는 건 3이고 예. 뭔가 서비스에 지불하는 게 7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것도 있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이 서비스 지출은 절반 정도 수준밖에 못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형태에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네. 실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너무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는 좀 지양하자. 일단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네.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해야 될 지표들이 좀 많이 있고요. 안 그래도 금일도 8월 ADP 취업자 변동 발표될 전망인데 네. 시장에서는 100만 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 고용 지표들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가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좀 꺾이는가 이런 것들 다 보고 숫자를 좀 보고 예, 판단하셔도 크게 늦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한테는 숫자 보고 들어가라고 해놓고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죠. 예, 예. 지표를 먼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기 예, 때문에 우리가 당한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잘 못 믿습니다 제가 기관들을. 네, 어쨌든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라. 그 너무 과도하게 장기 금리가 튀어 오를 거에 대한 걱정은 조금은 좀 줄여 놓으시고 네. 예, 지금의 이제 이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런 시장이 왜 이런 주도주 중심의 강세가 계속 되느냐에 네. 대한 뭐 근거 정도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이번에 엔비디아 새로 나온 그래픽 카드 보셨어요? 아 실물은 본 건 아니고 기사는 봤습니다. 아 기사 보셨어요? 네. 아 그 얘기가 굉장히 많으셔 갖고 그게 뭐 엄청 좋은 모양이죠? 뭐 일단 저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성능은 과거에 비해서 두 배 가깝게 좋아졌고 네.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다. 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성능이 두 배가 좋은데 가격이 비슷하면. 그리고 그거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요? 생산을 합니다. 아, 예. 제가 아까 그 퇴근길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그냥 굳이 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예, 이야기를 하셨길래.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매출이 좋으면 좋을수록 네. 우리한테 삼성전자한테도 좋다. 아, 도움이 된다. 예. 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 예. 지금 5조 달러, 뭐 5빌리언 달러 정도 수준의 유상증자 계약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유상증자 발표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방식이 특이해서 전 지금 처음 보는 방식이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슨 방식이에요? 이제 앳더 마켓 오퍼링이라는 방식인데요. 앳더 마켓 오퍼링? 예.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입니다. 저희는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 네. 그 유상증자 가격이 공표가 되고 네. 그다음에 신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권리락도 있고 막 이런 과정인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새로 발행된 주식을 특정 브로커, 이제 테슬라가 지정한 브로커가 있겠죠. 그 브로커가 시장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 형태인데 언제 매도를 하느냐? 테슬라가 요청할 때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일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어떤 브로커가 예. 테슬라가 원하는 시점에 예 맞습니다. 그걸 그냥 팔아주는 거예요? 예 원하는 물량만큼 시장 가격으로 팔아줍니다. 테슬라 마음대로? 예. 그러니까 신고는 했죠. 이제 양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주식 수는 정해져 있는데 네.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의 가격이 더 추가로 상승을 한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5빌리언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투자.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런 거 좀 맡아서 하시지. 아, 뭐 저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역할이 달라서. 아 바쁘셔서 네. 못 하셨구나. 네. 어쨌든
이제 실제 주가 상승이 동반되면 모집 자금의 규모도 커질 수 있고요. 뭐 반대의 케이스도 일어날 수 있는데. 네네. 그냥 저는 그냥 일면에 생각했을 때, 아, 진짜 참 테슬라는 뭐, 엘론 머스크 머리가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 주가 상승이 많은 상태에서 고점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좀 안 좋게들 받아들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라고 한다면 뭐 바로 유상증자에서 자금을 때린 것도 아니고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그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뭐 저 몇몇 분들께서 정프로 왜 이렇게 눈을 못 뜨냐고 하시는데요. 제가 하도 눈탱이를 여기저기서 많이 맞아서 그래요. 용산에서 맞고 저 어디 중고차 시장에서 맞고 하도 눈탱이를 많이 맞고 여기 주권가에서도 맞고 그래서 제가 지금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글로벌 시장 정리해 주신 빛의 남자 박광남 연구위원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퀄리티로 컨텐츠로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